제1야당의 위성정당 공천 결과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되고 과연 이 순번이 잡음 없이 이어질 것인가? 자, 조수진 전 통화일보 논설위원이 1번이었다 5번으로 갔습니다. 역시 이제 뭐 당선권 안에 있고요. 2번이었던 신원식 사령관이 8번으로 갔고 여전히 뭐 당선권에 있습니다만 김정현 변호사는 탈락을 했고 5번에서 김수진 전국 학부모단체연합회 대표도 15번이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역시 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신동호 전 MBC 앵커는 14번에서 32번, 우원재 유튜버는 아예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당초 언론의 예상대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의 손녀가 1번에 배치됐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원장이 2번, 이종성 사무총장이 4번,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0번, 지성호 나우대표 이사가 뒤로 한참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선권으로 보이는 12번, 정운천 국회의원이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 아닐까.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된 이후에는 지지세로 봤을 때, 현재 지지세로 봤을 때한 14번, 5번까지가 당선권이 아닐까.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60에서 70% 정도가 순번 조정 혹은 인물이 아예 교체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새로 바꾼 구성이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제가 비례대표를 하면 앞에 나왔던 이미 이제 한승규 대표가 공병호 공간위원장하고 만드는 구조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나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5번 있었던 분이 갑자기 탈락한다든지 15분이 탈락한다든지 이런 그러게요. 부분은 그러면 뭐 어떻게 그분들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탈락돼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저도 뭐 조수진 기자 제가 잘 압니다만은 굳이 그분을 1번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적절하게 조정이 어떻게 보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앞서서 한승교 대표나 공병호 위원장이 그런 어떤 절충과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순번 조정이나 명단 교체나 이 과정에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입김이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가 당 대표이기에 앞서서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순번을 받으면서 이분들 역시 당선권 안에 있다면 이제 후보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럼 타당의 후보를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정의당에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법 아마 88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은 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쪽에서는 출마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다. 출마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중앙선거위원회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석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상에 공직선거법상에 여기에 명확한 어떤 근거 규정이 없다.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 야당 측 입장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 비례연합정당 만들 때 소위 뭐 정당 명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